슈바 아래쪽 또 뒤에 멤버 쪽 링크 볼트까지 다 부식이 있습니다. 심하죠. 자, 요 차량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첫판차 부장입니다. 오늘도 구매대행을 하러 나왔습니다. 다들 아시죠? 차량을 제가 추천드리거나 손님이 원하시는 차량이 있으면 차량 있는 곳에 와서 이렇게 시운전도 하고 하체 점검도 하고 실내외 생태를 꼼꼼하게 점검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구매대행할 차량은 스포티지 R입니다.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차량이죠. 아마 거래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 안정성도 있고 몇 년식에 몇 키로 무슨 등급이다 하면 시세가 얼마다 라고까지 거의 정해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번 차량은 가장 인기 있는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고 흰색의 차량이면 평균 시세보다 약간 높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검정색보다는 흰색, 또 파노라마가 없는 차량보다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차량, 또 통풍 시트랑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시세보다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비쌉니다. 자, 이번 차량의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스포티지 R이고요. TLX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연식은 2012년식이고요. 주행거리가 13만키로 주행했습니다. 외판부의 교환이 없는 무사고 판정받은 차량이고 판매되는 금액이 90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썬루프가 없으면 850만원, 주행거리가 15만키로 넘고 흰색이 아니고 썬루프가 없다, 뭐 요정도면 800만원 초반대까지 구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 차량을 지금 시운전하면서 카센터에 들려서 하체 점검과 소모품 상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보겠습니다. 다른 차보다는 하체가 좀 튼튼한 것 같아요. 이유를 찾아볼게요. 자, 이 차량 하체 한번 보러 왔는데요. 우선은 뒤쪽에 타이어는 한 50% 정도 남았고요. 앞쪽 타이어가 한 80% 이상 남았습니다. 타이어 위축이완을 하신 것 같진 않은데 타이어 형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앞 타이어 두 개를 따로 교체하신 것 같아요. 딱 보니까 부식은 없습니다. 제가 이 차량 전에 부식이 있던 차량을 한번 확인했는데 이 차량과 완전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식 있는 차량부터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 오시죠. 첫 번째 봤던 스포티지입니다. 이 차량은 지금 하체 쪽에 부식이 있어요. 어시스트함도 그렇고 쇼바 아래쪽 또 뒤에 멤버 쪽 링크 볼트까지 다 부식이 있습니다. 위쪽에서 아마 사용했던 차 같은데 이렇게 언더코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체 쪽에 언더코팅이 되어 있는데 언더코팅이 되지 않은 요 앞쪽 멤버나 요런 데가 부식이 있어요. 특히 로암이나 로암 볼도 그렇고 타이로드 엔드 쪽도 마찬가지. 풀러 볼트는 다 사갔고요. 부식이 좀 많은 차입니다. 그래서 심하죠. 누유가 없고 타이어가 좋은데 진짜 아쉽습니다. 부식만 없으면 딱 요 차인데, 그죠? 자, 다른 차 넘어갈게요. 자,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식 있는 차량들은 확실히 티가 나죠. 요 차량은 부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기 쇼바가 교체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링크가 교체되어 있습니다. 반대쪽도 쇼바랑 링크, 스테빌라이저 부싱이 교체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트 암도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교체를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자, 요 차량들은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새는지 봐야 되는데 기름 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하네요. 자, 앞쪽에도 보시면 로어암이 교체가 되어 있습니다. 로어암은 양쪽으로 교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쇼바나 조인트, 타이로드 핸드 이런 거는 자기 부품입니다. 아직 교체를 안 하셨는데 아마 터지지가 않아서 교체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이너 쪽 조인트 마찬가지 터진 데 없고요. 아우터 쪽 조인트도 터진 데 없습니다. 양쪽으로 로어암 교체되어 있는 거 확인했고요. 앞 타이어가 거의 80% 이상, 90%까지 남아있습니다. 앞쪽 브레이크 패드는 50% 정도 남은 것 같고요. 하체를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잘 관리해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소품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자, 터빈에서 내려오는 이 호수 하나도 교체를 하셨어요. 여기 진짜 잘 새는데 이 터빈에서 내려오는 호수 교체하셨고 헤드 쪽 누유 없고요. 프론트 케이스나 아니면 그 위쪽에 로컨 커버에서 타고 흘러서 내려왔던 오일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오일 누유는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아래쪽에 미션도 새는 데 없고 미션과 엔진 리데나 쪽 누유 없습니다. 자, 오일팬도 R 엔진에서는 좀 잘 새죠. 근데 오일팬 누유가 없이 깔끔합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이쪽에 올라왔습니다. 지금 디자인 커버를 벗겨놨고요. 전반적으로 오일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냉각수는 구입하시면 교체해야 될 것 같고요. 40% 정도 되면 된다. 아, 그래요. 중간에서 약간 좀 오염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터리를 교체해놨습니다. 2021년 1월 25일 날 배터리 교체해주셨고요. 브레이크 오일도 부동액과 거의 비슷하게 색깔이
약간 중간에서 약간 못하는 정도입니다. 아, 에어 클리너죠? 교체하고 한 네. 2,000km, 3,000km. 교체하고 2,000km에 3,000km 정도 타셨고, 에어 클리너를 확인할 때는 위쪽 말고 아래쪽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이렇게 더러운 게 바로 보입니다. 미션 오일 게이지가 없는 타입이라서 10만 킬로의 미션 오일 교체인데, 저희 하는 김에 그냥 오일 종류는 거의 교체를 하고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어플로 센서도 괜찮고, 외부 공기가 이렇게 빨아들이면 이 터빈이 있죠. 터빈에서 보통 누유가 좀 많아요. 자바라 쪽에. 아래쪽에서도 확인했던 것처럼 터빈에서 누유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인젝터가 4개가 있죠. 인젝터 쪽에도 지금 누유가 없이 고인 것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자, 인젝터 누유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자, 스포티지의 외관 상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흰색의 파노라마 썬루프가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타이어가 18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티지의 프리미엄 등급의 차량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HID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이 플라스틱으로 된 커버 요 보이십니까? 자, 이 커버를 잘 보시면 하얀색으로 변색된 차량들이 제법 있습니다. 근데 이 차량은 상태가 괜찮습니다. 스포티지나 투싼 5인승 차량이 차량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트레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트레이 아래쪽에 예비 타이어가 있고요. 뒤쪽에는 사고 흔적 전혀 없습니다. 자, 물이 고였던 흔적이나 아니면 부식된 부분이 없어요. 이 차량은 깨끗하네요. 테일램프 깨진 데 없고요. 테일램프 아래쪽에 후진등이 있는데 이것도 깨진 데가 없습니다. 이런 등화류도 잘 확인해서 구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약간의 기스 하나 발견했는데 아래쪽이라서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차량은 다른 차량하고는 다르게 문콕이 많이 없어요. 그게 이 차량의 장점 같습니다. 스포티지 실내에 들어가 보기 전에 여지없이 이렇게 쪼글쪼글하게 변형이 된 시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조석은 안 그런데 운전석 시트 방석 부분이 특히 그렇고 이렇게 흰색이 약간 묻어나는 게 이게 실밥이 약간 나온 것 같은데요. 이게 투싼이나 스포티지 또 산타페 이런 그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의 가죽시트 특징인 것 같아요. 오래 쓰고 땀 차면 이렇게 약간 쭈글쭈글하게 변형되는 거 좀 아쉽습니다. 밑에 쪽에 갈라짐이 있는데 운전석 시트만 순정으로 바꾼다 하면 10만원 정도도 교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나중에 생각해보시고 교체하시거나 아니면 방석 까는 걸로. 주행거리는 133,395km 주행했고요. 오토라이트 돼 있습니다. 자, 전화 바꿨고는 블루투스 확인했고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자, 딱 보니까 사제 내비게이션이죠. 순정 내비게이션은 좌우로 버튼에 한글이 적혀 있죠. 자, 후방 카메라 굉장히 화질이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은 8인치 내비게이션을 장착하신 것 같고요. 버튼 시동 스타트, 좌우 독립 프로토 에어컨, 그 아래쪽에는 운전석 통풍 시트, 양쪽 열선 시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단락 없이 잘 들어오면은 고장이 안 났다 보시면 되고, 예, 통풍 시트도 버튼 잘 작동됩니다. 하이패스 ECM 룸미러와 블랙박스가 마련되어 있고요. 자, 프리미엄 등급이라서 뒤쪽에도 열선 시트 확인했습니다. 뒤쪽에 가죽 시트 굉장히 깨끗합니다. 뒷좌석에는 송풍구가 없네요. 그죠? 여기 좀 아쉽다. 하지만 그 보상으로 커튼 에어백과 측면 에어백, 그 다음에 운전석 조수석 에어백, 에어백은 굉장히 많습니다. 뒤쪽에도 에어백 버튼 있죠? ABC 필러에 커튼 에어백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된 차량들은 꼭 열고 닫기를 해보세요. 이게 잘 안 닫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 기아차 중에서. 이 차량은 부드럽게 잘 닫히고 이 정도 속도면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내 옵션까지 모두 확인해봤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러운데요. 자, 이렇게 해서 스포티지R 구매대행할 차량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스포티지R을 두 대 정도 확인했는데 아까 하체 점검 했을 때 부식이 있던 차량은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다음 차량으로 넘어왔습니다. 부식이 있던 차량보다는 금액이 한 50만원 정도 비싼 차량인데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지만 싸고 좋은 중고차는 없다는 믿음 하에 좀 약간 비싸더라도 이 차량을 추천드렸고요. 하체 점검을 했을 때 역시나 굉장히 좋았습니다. 하체 부품을 거의 다 교체를 해놓으셨고요. 이제 구입하시고 나서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부동액, 브레이크 오일 이런 것들만 좀 교체하시면서 타시면 문제없이 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 급하게 교체해야 될 건 아니지만 보통 구입하시고 나서 이런 오일들을 교체하시면서 교체 주기를 본인이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차판 체부장의 구매대행 여기서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구매대행 의뢰해주신 저희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믿고 맡기신 만큼 꼼꼼하게 점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열심히 하는 자판 체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